포커드베스 하드를 해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간단하지만 어려운 딴더더러던 내가 하드라고 했으니까 하드하는 거지 뭐. 10 나와라 10. 아이씨. Make up your mind. 아, 원페어라니. 화도에서 원페어는 정말 쓰레기인데. 애들이 풀채라고 안 죽어. 이거 매우 큰일 났군. 아, 한 바퀴 도돌돌었나. 망했군.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해줘야 돼. 지금 몇 마리를 놓쳐가지고 지금. 인정. 인정한다. 나 죽게 생겼어, 처음부터! 위치를 진짜 너무 잘못 잡았어. 어! 씨! 아! 못 잡을 뻔했네! 진짜 민폐야 이거. 아, 죄송합니다. 트리플이네. 포카드? 는? 안 나오죠. 역시 꿈일 뿐. 근데 또 킹 8이네. 가능한 이거는 2페어 이상이어도 못 깬다는 게 함정이기 때문에 아, 아마도 트리플이 계속 나와야 될걸? 트리플 이상은? 아... 아, 백화 나오겠습니다, 이분. 베스트 카드! 나보다 쓰레기가 됐군. 하지만 베스트 카드에는 무시할 수 없는 거. 에이스! 그러면, 원페어보다 데미지가 좋아요. 이거 진짜 원페어보다 데미지가 좋아. 백화 은근히. 은근히 좋음. 아, 데미지 내가 쓰레기라고, 지금. 은근 좋음. 오, 투표인가? 이런. 맞군. 예언은 이루어졌군. 하지만, 8이기 때문에, 트리플보다 좋으니까, 이렇게만 해도 좋아. 지금 상황은. 아. 근데 이게 과연 잘 잡힐지나도 걱정이고. 이게 하드기 때문에 원래 체력이 조금 깎여서 나와요. 근데 이게 하드여서 풀체로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내려가 더 올라가고 보스도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거죠. 포카드가 한 번씩은 나와야 돼. 프라우스나 포카드 여기 한번 나왔죠, 이분? 나와야 돼. 안 나오면 망하는 게임. 이거 운이 없으면 못 깨, 하드는. 진짜. 이분도 자리 선정을 좀 잘못하신 것 같은데. 꿈에 그리던 투페어군 또. 트리플이랑 데미지가 같군요, 지금. 이거 플러스가 데미지가 더 들어가요. 와, 노랑님 데미지 죽인다, 지금. 스트레이트, 와! 와, 스바! 포카드 나와서 백화에서 커버되는 거. 나 왜 이렇게 쓰레기냐고, 데미지가. 이거 자리 잘못 못 잡으면 못 깨는 요즘에 그렇다 생긴 나한테는. 이제 곧 있으면 보스인데. 그냥 다 잡았는데. 아, 이분은 앞에다 지어주긴 좀 지어줬는데 못 잡고 있는 상황.
아 이거 제발 포카드다! 근데 이 포카드인데 아 위에 게 좀 맘에 안들지만 데미지 53 위치 선정도 좋고 애들 때려주고 또 돌아오면서 때려주고 아 자리 선정이 너무 좋네. 이렇게 한 번씩은 나와줘야 돼. 이게 간단해가지고 나와야 한 번은 꼭. 안 나오면 그건 지질이 운도 없는 거야. 대천사 같은 운이지. 저분 나올 때가 됐었는데 그래도 보스는 잡을 거예요. 저거 못 잡으면 큰일인데 저분. 일단 데미지가 1950인데 1이면 더 체력이 없고 원래 이 자리에서 죽어요. 포카가 여기 있으면 바로 죽어요. 근데 이게 하드여가지고 바로는 죽지 않을 거예요. 이지 모드에서는 바로 죽어요. 어 이분도 바로 죽였네. 근데 누가 놓친 거지? 아 왜 이분 놓치지? 아 왠지 모르게 못 잡고 있네. 그다음 자리 선정을 잘해줘야겠다. 아 시도는 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왠지 또 시도했다가는 금방 카드가 나온 게 있기 때문에. 근데 하필이면 7이어가지고 아, 트리플이죠. 아, 트리플인데 안 좋은 장점이 이 7은 데미지를 안 줘요. 15 그러니까 얘보다 쓰레기예요. 그 얘보다 쓰레기. 아 그래도 뭐 트리플이니까 고맙게 받아야지. 그래 이거 이거라도 나왔으니까 고맙지. 뭐 돌렸다가 몸태어가 놓은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흘리시지? 나보다 아 내가 더 좋구나. 아이쿠야. 씨, 도전해볼까? 나와라! 쨍! 씨부를 급하게 욕심을 내지만 야씨! 에이스 포카드! 이야 데미지 58이다. 하지만 얘가 또 좋아요. 보면은 로얄 플러시 나오기 정말 힘든데 60. 여기다 에이스 아까 에이스 나온 거 있죠? 그 하면 68. 아 포카드 에이스 좋습니다. 그래도 좋아요. 에이스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 스테이지는 쉬는 시간 스테이지예요. 근데 에이스가 두 마리가 있기 때문에 금방은 잡아요. 이번에 왜 자꾸 백화가 좋은데 원카드보다. 예 데미지 10 8 백화가 아무래도 데미지 1 취급을 받을겠죠? 그래도 저게 에이스 데미지며 5여도 좋아요. 예. 아니야 에이스 플러스 8이면 좋아요. 저게 아 프라우스도 한 번만 나오네. 그래 나올 리가 없지. 나한테 투페어의 인생이 있으니까. 아 이거 죽이네. 이렇게 해서 투페어 나오냐. 뭐 빙고요? 어... 저분들은 모르겠네. 무슨 상황인지 지금 그 다음 고스트 아 메딕이면은 아 목소리가 더 아 아니에요. 아 수가 음란마귀였겠군. 여기다도 지워주는게 좋죠. 아 어차피 여기도 빙글빙글은 돌면서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왜냐면 벌처 그 아 모르고 이거 돌렸다. 에이스가 제일 좋은데. 아 저 돌리는 이유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저기서 분명히 벌처가 걸려요. 여기서 한번 낄거야.
그래서 여기다 더 지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빙글빙글 하면서 여기다 지워줘야 돼. 어차피 지나가면서 데미지도 주기 때문에 원페어에서 다행이지. 만약에 여기서 포카드가 나오면 대박이겠다. 아유, 뭐 그래도 여기서 데미지를 주니까. 마린이 공격을 하긴 하나 보스 데미지밖에 안 주네. 데미지 10주네 딱. 아유, 잘못 지었다. 나 빙글빙글 돌아오잖아. 여기다 지어야겠다. 아, 이걸로 롤 녹방이 된다면 반디캠으로 정말 개쩌겠다. 그럴 리는 없겠지. CPU 터지는 구역. 아, 지르고 싶지만 지르지 말자. 좋았어! 풀하우스. 에이스를 버리고 풀하우스를 간다. 플러시를, 플러시는 한번 걸렸으면 좋겠다. 플러시는 다르드 알다시피 빛곤 있죠? 이 빛곤 색깔이 다 똑같으면 돼요. 그 모양, 색깔 다 똑같아요. 자, 이번엔 스테이지의 보스는 찔럿입니다. 데미지는 제가 2등이네요. 이분은 포카터가 별로 없는데 아무래도 스트레이트 때문에 데미지가 커가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메탈이 플러스 4. 아, 역시 포카더의 위력이란 개쩌는군. 킹, 제발 킹, 킹이면 아니야, 노리자. 이건 노려야 돼. 끼어! 여러분, 욕심은 아픈 것입니다. 정말 아프군요. 카카카카카카. 메딕이군. 메딕이다. 맞아줄게요. 아, 좋았군. 투페어. 아, 앞에다 투페어도 괜찮겠다. 뭐 일단은 초록님은 지금 운이 없어서 지금 매우 화를 내고 있군요. 뭐 그래봤자 에이스 이것도 나왔고 스트레이트도 앞에다 잘 지어줬고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이건. 앞에다 포킹을 좀 해주고 나머지는 뒤에서 후방으로 때려주면 되지. 벌처가 고장날 것 같아서 이렇게 지운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이쪽에도 한번 고장날 것 같습니다. 아, 아무래도 저쪽에도 고장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에이, 설마, 설마, 설마. 아니겠지. 그렇지. 아, 고장나서. 고장날까봐 혼났네. 내일은 줄 알았다. 이러려고 사람들이 여기다 짓는 이유가 있다니까. 아, 이유가 있어요. 이분은 왜 이렇게 늦게 떨어뜨려서 한 거야? 아, 이분 진짜. 반디캡에 또 다른 반디캡을 켰네. 실수로. 별 일은 없겠지만. 이럴 때 이 노래를 들어줘야지. 죽였네 그래도. 아이구야, 지루했다. 아, 안되네. 오, 잘못 돌렸다. 그러면 여기서 그게 나올 리가 없겠지. 오히려 큐가 나왔기 때문에. 오예, 역시 도박이란 아름다워. 역시 20이군 뭐 그래도 데미지는 좋게 나왔네. 아, 웃을 일이 아닌데 나도 저럴 리가. 가끔 저럴 때가 나올 때가 있어요. 저게 아
지금 연님이랑 나랑 지금 운이 좋으면 아버님분들은 운이 없다는 건데 이분 지금 포카드 3개 스트레이트. 와 이분 뭐지? 잠깐만 저분 뭐지? 사람인가? 사람은 아닐 거야. 그 다음에 고장날 곳을 대비하고 여기다 포카드가 나오면 대박이겠네. 대부분의 에이... 자리 안 좋은데 걸려. 이것도 플러스 0짜리네. 플러스 0짜리 걸렸어. 데미지 50이야. 아니 저런데 포카드가 걸리냐. 아 너무했다. 그래도 이제 얘 데미지 따라갑다. 데미지 6차이였거든요 아까 전에 보니까. 아이네 36차이였네. 깝치지 말아야겠다. 잠깐만 고장나는 곳이 여기 아니었나? 잘못 지었다. 생각해보게 여기인 걸로 기억하는데. 에이씨 아 몰랑. 아유 에이스 나와라! 씹! 도전이란 아름다워. 짜! 하필이면 여기서 원표가 나오네. 그래도 킹이어서 다행이지. 울트라다. 지금 파랑이가 데미지가 아주 그지 같습니다. 이분 건물 지은 거 보시오. 아마도 그다음 턴 여기 돌아올 때 죽을 것 같아. 아닌가? 왜냐면 고스가 반 데미지이기 때문에 마리는 상관없다만 여기서 죽네. 아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죽는다고 했잖아 내가. 파랑님 겨우 죽였네. 플러시 노려볼까? 아 플러시도 노리고 싶다. 그럴리가. 잭 뭐 있다고나 나오는 건 내부가 어떡하라는 건지 모르겠네. 원패어겠다. 앞자리 원패어. 아 안되는데 플러스. 아 데미지 너무 안좋아 이거. 그거는 여기서 폭파드가 나오면 보스라도 더 때려주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건 좀 아니란 말이야. 앞에서 폭행해주기 때문에 거의 죽어간다. 여기도 풀하우스기 때문에 바로 죽이고. 진짜 파랑님하고 초록님이 진짜 고전 중이다. 걱정 마세요. 힘내세요. 저도 원패 언젠가 많이 나올 거예요. 힘내세요. 내가 왜냐고요? 대천사니까요. 내가 가장 운이 없거든요. 근데 오늘은 운이 정말 드럽게 좋군요. 왜냐? 풀하우스기 때문이지요. 깔깔 31. 이거는 한판 하면 한 시간인가 40분 정도 갈 거예요. 한 시간 아니면 40분. 빠르면 40분인데 아 늦으면은 40분인 거야. 아 늦으면 한 시간. 아 말을 이상하게 하네. 아 소리가 작업이는 댓글로 말해주세요. 이게 마이크가 펑 와서는 말썽이어가지고 확실히 앞에서 킹의 힘이 너무 강력하다. 힘내세요. 토닥토닥. 그래도 아니다 포카드 에이스 나왔잖아요. 이것도 걸리기 힘든데 저것 때문에 우를 다 쓰신 거 아니야?
마이크 소리 좀 높일게요. 아 너무 작다. 저분 절에서 운빨을 다 쓴 것 같아. 아마도 무슨 일 있었나? 에이스를 노리자. 에이스가 안 걸리네. 오히려 트리플. 그냥 무난하게 트리플, 킹 트리플. 좋아요. 한 목소리는 이 정도면 되고 개인 소리 좀 살짝 올리면은 커버가 가능할 것 같아요. 아 마이크 소리 좀 높였다. 와 골리앗 진짜 안 죽네. 저게 안 죽어? 와, 야 이거 힘들다. 파랑이 하고 초록이 죽겠는데? 우리가 뚫려? 왜 뚫리는 거지? 아니 잠깐만 골리앗 잠깐만요. 이거 좀 위험한데? 아니 난 또 왜 위험한 거야 이거? 와 이번도 진짜 다 죽였는데? 아 왜 나만 위험했지? 어리둥절이네. 어리둥절하다. 원페어겠다. 예상패. 원페어는 아니오. 트리플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 트리플이다. 코카드였으면 좋았을 텐데. 자꾸 말실수를 하네요. 사람이 말실수도 할 수 있는. 확실히 이게 데미지를 아주 잘 줘가지고 둘 다 에이스네. 갑자기 내가 노랑님도 놓치는 거 보면 역시 하드는 하드다. 패가 진짜 원페어가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게 이 유즘 맵의 그 강점이고, 그 다음에 발키리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데미지 빵. 오 마이 퍼킹 갓. 저게 하나가 놓쳤네. 그 다음에는 그래도 데미지를 잘 줘야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여기 중앙에만 공사를 실시하도록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초반에 지금 킹이어서 오히려 그 지어서 풀하우스가 나왔네. 모르고 에이스를 아 괜히 지었다 했는데 오히려 개이득이군. 중앙에 그래도 기둥이 될 것 같네. 그리고 여기다도 지어주면은 데미지를 잘 주겠지. 여기 양쪽에 조금만 더 지어주고 여기도 지어주면 끝나겠다. 자 보스 히드라입니다. 소급돼 있는 히드라죠. 소급돼 있는 히드라에서 애가 엄청 빨라요. 그 다음에 피닉스, 그 다음에 바로 돼 있는 울트라. 영웅이니까 방어까지 돼 있어가지고 그 닫기 힘들어요. 영웅 울트라는 업그레이드가 다 있어서 방어가 0이 아니라 붙여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기억은 안 나지만 내 기억으로는 그런 걸로 기억해. 아 보스 못 잡으면 죽는 거였나 목숨이 10개 깎인 거였나 까먹었네. 나머지 분들 죽이기를 바랄게요. 하나님 잡겠다. 아 나와라 쨔 씨부랄. 에이스 원패어나 가져가자. 에이스 트리플이면 더 좋고. 에라이 뭐 에이스 원페어도 데미지 좋으니까 뭐 괜찮아. 사람이 긍정적이어야지. 아 애들 진짜 안 죽는다. 이제 포카드가 하나 더 나와야 되네. 포카드가 뭐야? 하필이 여기서 나왔어. 그냥 지루하면 나가야지 저 인간을.
와 잠깐만. 아 이게 뚫리는 건지. 어 이게 뚫려? 오 잠깐만. 심지어 노랑님도 데미지 높은데. 야 기묘하다 진짜. 나와라! 아 이게 아닌데! 야! 잭! 예스! 스트레이트 에이스. 스트레이트 에이스. 야 여기 다 에이스다. 아름답네. 근데 여기서 웃긴 게 스트레이트가 다른 포커드패스 듀얼에서는 스트레이트가 걸리기 어려워서 스트레이트가 엄청나게 센데 여기서는 포카드가 더럽게 이상하게 그 포카드가 더럽게 나오네. 그 데미지가 뭘 이번에 씻고 그러니까 아까 전 말씀드린 것처럼 포카드는 배틀크루저가 듀얼에서 그 스트레이트는 그 캐리어 스카우 확실히 쓰레기로 나오네요. 근데 어디서더라? 그 개메디 포커에서는 둘 다 쓰레기예요. 그냥 둘 다 쓰레기입니다. 제발 갔으면. 저분들은 죽기를 바라나 보네. 왜 죽기를 바라는 거지? 진짜 안 죽는다. 아니 아예 중앙에서 화력을 아예 뿌려야 돼? 그 정도야? 아 진짜 기묘하도다. 야 포카드가 누워도 안 나와도 이게 이지면은 바로 죽이는데 노말로 은근히 죽이기 쉬워요. 근데 이게 하드다 보니까 진짜 하드스럽네. 근데 의외로 이분은 잘 죽여. 아 질러야 되나? 어느 것을 아니야. 이럴 때는 할렐루야가 필요해. 빨리 바꿔야 돼. 아. 이. 아. 영. 아. 왜 이런 쓰레기 패밖에 안 나올까? 아, 확실히 이번에는. 모르겠다. 모르겠다. 애들이 아무리 고스여도 고스는 속도가 빠른 것보다는 왠지 모르게 고스는 힘들다고 하던데 모든 스테이지에서 성큰 디베스도 그렇고 이 새끼도 그렇고. 아 이 새끼는 아 죄송합니다. 와 앞에서 이렇게 지으니까 이터구지 이분은 왜 이렇게 앞에서만 지는지 모르겠네. 아, 지르고 싶지만 참을게요. 정말 지르고 싶었는데 참았다. 아, 에이스 투표는 기대해야지 그냥. 왠지 저 도박짓을 또 했다가는 또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은 도박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 여러분들 교과서 학교에 가면 대천사 성경책 있죠? 거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아, 악마 복음의 복권이나 도박은 나쁜 것이다.
왜냐? 절대 걸릴 리 없으니. 아, 곧에 지금 마지막 스테이지 들어가는데 25는 이제 곧에 지면 질럿. 질럿이 나오기 때문에 차마 죽일 수나 있을지는 걱정이거든요. 아, 아, 내 라이프. 아, 아파. 아우, 씨부랄. 야, 체력 진짜 안 달른다. 아, 이분. 아, 슬프다. 진짜 원페어밖에 없어. 이거 원래 내가 이 캐릭터인데 얘가 내 거 뺏어갔어. 내가 이런 캐릭터인데 얘가 뺏어갔네 오늘. 내가 바뀌었나 보다 오늘 운이. 내가 원래 저런 캐릭터로 설정이 나왔어야 되는데. 아깝군. 매우 아깝군. 트리플. 플러시라고? 어, 이분 플러시 걸렸다네요. 그 어렵다던 플러시. 잠깐, 플러시는 데미지 추가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파멧이 있었나? 아닐 거야. 파멧. 여기서 파멧이 존재할 리가 없어. 있었나?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참고로 라디오도 켜줍니다. 이런 거. 아, 나옵니다. 우리의 질러. 1500. 파멧 없네. 우와, 빠르다. 야, 빠르다. 정말 빠르다. 체력도 받고. 아이고야. 우리 골로 가겠는데? 어, 잠깐만. 어, 됐다. 파랑님 잘 가세요. 아, 뭐야. 안 죽었어? 아깝군. 매우 아까워. 아, 아깝다. 에이스 나와라! 좋아! 이야, 또 나오네. 데미지 차이 볼까, 이제? 어, 그래도 중앙이 높군. 아니다, 노랭이가 높군. 원페어. 원페어 굿잡이래. 아군의, 그러니까 이거지. 아군의 고통은 나의 행복이군. 아, 이것도 대천사 교과서에 나와있습니다. 악마, 아, 악마 국기에 나오는, 아, 적군이지만 아군의 아픔은 나의 행복이라는 말이 있잖아. 근데 못 잡겠다. 대형이어서 그런가. 럭커가 중형이었나 대형이었나 까먹었네. 폭하다가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 왜냐면 플러스 0이라고. 어, 씨부랄. 이걸 놓치다니. 나 목숨 몇 개 나왔니? 세 개 나왔어. 나도 낱말은 처지가 아니야. 으악. 14 목숨. 아, 순간 내 패 어디 갔냐? 순간, 아유, 멍 때렸네. 엉아, 잘 말하다가 왠지 골로 갈 것 같아. 아, 플러시 절대 안 걸리네. 아, 또 7이네. 이거 정말 안 좋은데. 트리플. 자, 트리플 15죠? 이것보다 쓰레기입니다. 이 정도예요. 쓰레기입니다.
우리 사이좋게 다 뒤진 듯 한데? 우리 사이좋게 뒤진 듯 한데? 사내 사이에 손 잡고 우리끼리 가시네. 아, 아니군. 안 죽네. 아이쿠야. 어, 둘. 좁은 가셨네. 셋, 넷. 다섯. 다음 판은 분명히 내랑 노랭이랑 같이 간다. 아, 노답. 아, 노답. 아! 아, 이건 진짜 노답인데. 뭐가 문제일까? 나도 모르게 왠지 도박을 지르고 싶군. 선생님 망할 건데 도박은 나의 것! 시브랄! 원페어군. 그래 원페어 이제쯤 나올 때가 됐었지. 어? 왜 안 나온다 했네. 여긴 다 오버로드 천국에 발키리 천국이군. 우리 사이좋게 바이바이 합시다. 아이고 부르들링이네. 이걸 어떻게 잡지? 우리 사이좋게 손을 손잡고 우리 사이좋게 손을 잡고 난 기계인데? 나 깬다! 나머지 이분들이 걱정인데? 이분은 잡겠고 다 잡았네. 쳇! 사이좋게 갈 수 있었는데 못 갔네. 아 갑자기 뭐 파랑이 나와서 내한테 운 운이 내한테 왔나봐 지금. 아 큰일났네. 아니 막판에 갑자기 나도 은근히 원표 맞네. 낱말의 처지가 아니었어. 아 이분도 은근히 없는데? 이분은 거의? 아 파랑이나 아니 초록이를 보면 내가 더 많다는가? 원페어는? 아 이건 진짜 골로간다. 진짜 이번엔 사이좋게 골로간다 우린. 이야 이건 사이좋게 가겠다 이번에. 우리 둘이 손을 손잡고 삐삐 빠빵 기차 갑니다. 이야 자 결승점을 향해 갑니다. 꼬린 나 혼자 남았네. 그래도 그 다음 판에는 죽었을 거야 분명히. 그래도 깨긴 겠네. 뭔가 슬프네.